네, 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에 강한 서울댁입니다. 네, 어제 호빵맨 가방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요. 다들 너무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가방을 거의 10달러, 1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강아지 용품 싸게 사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휴대폰으로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 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 주세요. 네, ALI만 쳐도 상위권에 거의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받았고요. 보통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위에서 두 번째 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요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플을 열고요. 화면을 여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홈 화면에. 네, 제가 먼저 검색했던 강아지 옷. 아, 강아지 옷이 아니고 먼저 호빵맨 가방을 검색을 해줄 건데 이 가방이 사실 어린이용이에요. 근데 강아지 저희 애들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소형견 친구들한테는 가방이 조금 클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만원 중반대에서 만원 후반, 그다음에 2만 원 넘어가는 제품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보다 보니까는 제가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24,550원 뭐 비싼 것도 있고요. 제가 샀던 게 10달러였는데 요것도 있었는데 8,845원. 요거는 가방끈이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샀던 게 요건 것 같아요. 11,981원? 거의 12,000원이었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무료 배송이고요. 이렇게 사람들 후기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카트에 추가해가지고 주문을 했고 거의 2주 정도 만에 배송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요거 말고도 보시면은 강아지 옷 이렇게 치시면은 정말 싸고 저렴한 게 이쁜 것도 많아요. 요거 국내에 현재 팔고 있는 제품도 되게 많고요. 다음에 저희 이제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전분 프렌치 불독 사이트 말고는 옷들이 조금 되게 애매한데 외국에 여기서 주문하면은 그래도 좀 선택의 폭이 넓더라고요. 네, 카피 제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2,249원, 1,015원. 싸다. 근데 이게 무료 배송이 대부분이고요. 막 요런 데서 제가 검색하고 이제 옷을 주로 싸게 사는 편입니다. 이것도 예쁘네. 이것도 3,091원. 네. 정말 괜찮지 않나요? 이게 뭐털 달린 거 요것도 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우, 귀여워. 이런 옷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서 비교적 싼 편은 아니고요. 뭐 패딩 이런 것도 정말 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그냥 자기 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괜찮은 거 있나 이렇게 보는 편이고, 제가 이 옷을 진짜 사고 싶었는데, 국내에서 뭐 8만 원까지 가는 곳을 봤어요. 이 옷이 아니었나? 긴팔이었나? 그래서 비싸서 안 샀는데, 여기도 이렇게 싸게 올라와 있네요. 근데 후기를 또 보셔야 돼요. 한 번씩 옷이 좀 틀린 게올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옷이 정말 비슷하게 잘 나와 있네요. 딴분 이렇게 사진 후기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 요거는 무료 배송 아니고 배송료가 923원 이렇게 들고요. 단점은 이게 사이즈가 조금 표기가 잘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고 다음에 이제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가격이면은 정말 괜찮잖아요. 어차피 강아지들 옷 입고 뛰어놀면은 옷이 자뭐 금방 뜯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소소한 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넘어가는 편이고요.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검색하는 강아지 코스프레 의상. 요것도 정말 싸게 많아요.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요거 한다고 한번 둘러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칫솔 335원. 아까 전에 10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아, 10원이란다.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강아지 용품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 것도 스웨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많아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구를 주로 하는 편이랍니다. 정말 싸지 않나요? 아, 그리고 사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잠깐만요. 뭐, 나제 호빵맨 가방.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시다가 예쁜 옷 있으면은 저는 캡처떡